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중한 외국대사 6명에 대한 신임장 개정식을 가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대통령 전용 열차에 초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홍보 일정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까지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의 쌍중단 주장을 수용한 건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가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일상정치를 실천하는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폭언을 쏟아낸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나선 개인 등에 대해 시민소송인단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하는 2017년 올해의 국가에 한국과 프랑스가 최종 후보로 경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뉴스신세계 권순우, 송은전입니다. 네. 아, 오늘도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어제 많이 화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그 오늘 오전에 조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불공정했다, 언론이 불공정했다가 10명 중에 7명인 67.9%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공정했다가 21%네요. 네, 20.9%인데요. 네. 아, 그 우리 늘 얘기하는 우리 자유당, 바른당 그 지지 세력들 절대 빠지지 않는 아마 그 세력들과 플러스 알파인 것 같고, 그 조중동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조중동에 놀아나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 불공정했다라는 그 70% 가까운 것 중에서 특히나 전혀 그러니까 불공정했다, 완전히 불공정했다가 42.4%로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는 그래도 예, 언론에 예, 작태에 놀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외에는 또 대통령님 지지율도 지금 보합세 조금 떨어졌었죠. 그래서 0.1% 다시 상승을 해서요. 보합세로 68.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예,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도 감추는 이런 언론 보도 환경 속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 기적 같은 네.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시작에는 일단 기분 좀 괜찮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첫 번째 소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6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을 받으셨어요. 네. 네.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잠비아, 튀니지 네. 6개 국가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각국의 정상들이 신임장을 써준 거를 제출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제정식을 가지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브리핑 올라온 거 보니까 각국에 대한 관심을 또 일일이 다 나열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중미 간의 FTA가 발효가 이제 곧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은 양국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하고, 나이지리아가 이번에 저희 동계올림픽에 첫 출전을 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은 처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적도 근처 국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동계올림픽 스포츠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마 그 다른 외국으로 유학을 갔거나 네, 그런 걸 통해서 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예전에 그 자메이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메이카 봅슬레이 네. 선수들이 그 출전했던 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여기 그 여자 선수 3명이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아주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각국 대사들 6대사들이 다 양국 간의 정상 외교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오십사 하고 또 초청을 각자 하셨어요. 그래서 아, 내년에도 해외 순방이 왠지 잦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친구가 있겠습니까? 네.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만 중요한 친구는 아니죠. 네. 네, 전 세계 모든 이웃 국가들이 중요한 친구들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 해외 순방마다 근데 일정이 사실 너무 빡빡하셔서 한번 나갔다 오시면 네. 굉장히 피곤하실까 봐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한 주말에는 쉬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어제 그 청슬 신잡이 어제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1회가? 네. 거기에서 그 해외 일정 빡빡한 일정에 대한 이야기, 뒷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요.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윤영찬 수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이제 그 여유롭게 다른 나라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좀 다니고 싶은데 예.
지금 뭐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예전에 러시아에 블러드보스톡의 동방경제포럼 가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네. 또 너무 강행군으로 1박 2일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냥 밤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오전에 들어가시자 이렇게 또 건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네. 안 된다고. 빨리 들어가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아껴야 된다.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이제 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1박 2일 일정이 진짜 빡빡했던 거죠. 너무 빡빡했죠. 이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 오는 거였는데 네. 일정을 보면 9월 6일 오전 7시 출발해서 네. 그 다음날 밤 8시 36분 도착이에요. 네. 7시 출발하려면 진짜 꼭두 새벽에 나가야 돼. 그렇죠. 네, 꼭두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 한밤중에 도착해서 맞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맞죠. 그래서 하룻밤 더 묵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자고 딱 했는데 네. 하룻밤 묵으면 일단 숙박비, 그렇죠. 식비, 뭐 각종 부대 비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돈도 더 들고 그리고 들어가서 일도 해야지. 예, 들어가서 내일 바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예. 예, 워커홀릭이세요. 네, 네, 대통령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거기서 경호 언급도 좀 잠깐 했어요. 황교익 그 칼럼니스트 마칼럼니스트가 진행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막 끼어 들어가서 셀카 찍으시고 이러는 게 자기는 네. 조금 불안할 때도 있다. 그런 거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님이 그렇잖아도 그런 건의를 이제 하면 국민이 가장 훌륭한 경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네. 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감동적인 말씀이시죠. 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이 나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제 공개된 이후에 또 엉뚱한 소리를 물어뜯는 언론들도 있었어요. 뭐, 조선일보 같은 그런 언론들이었는데, 뭐, 11월 30일 날 녹화를 했대요. 근데 그날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날인데 한가하게 앉아서 뭐 예능 프로나 찍고 있었느냐, 뭐 무슨 내용이 뭐 그따위냐, 네. 신변 잡기밖에 없느냐, 대통령 취재 홍보하느냐, 뭐 이런 물어뜯기. 아이고, 그렇게, 그래서 박근혜 한복 타령 그렇게 한 거야? 네, 그렇게. 김윤옥, 어? 이명박 와이프 김윤옥이 미국에다가 한식당, 한국식당 만드는 거 그런 거 빨아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뭐 형광등 100개야 오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더니 아, 아유, 하여튼 네 언론 얘기를 또 잠깐 네. 했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을 잘하고 있는 청와대가 영상 재밌는 걸 하나 올렸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 아픈 사건이었던 HTX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인인식에 받았던 그 시민들 만났던 날 있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있으셨던 평창 홍보 일정을 정리를 해갖고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대통령님, 일일이 저거 다 인사, 영상 인사까지 찍어주시고. 네. 아, 좀 보면서도 또 입이 찢어지는 웃음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 영상 중에서 MBC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장면 잠깐 또 같이 보셨는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좀 문제가 됐던 발언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자면, MBC에서 질문이 이제, 대통령님께서 평창올림픽이 다가오면서 한미연합훈련의 빈도에 있어서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즉흥적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 사전 조율이 안 돼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답변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북한이 그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북한 예, 이런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이 올림픽 기간과 겹쳐져 있는데, 예, 그래서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게 달려 있는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네. 일단, 지금 대통령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는 사실인 거죠? 네. 그렇죠. 제안을 네. 했고, 미국에서도 검토 중인데 중이고, 확정은 안 됐고, 결론 난 것은 아직 없는 상태. 네. 근데 북한이 네. 까불면 안 되는 얘기고, 이제 그 네.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내용을 보면,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 거죠. 이게 무조건 연기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만약에, 허튼 짓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정대로 그냥 그럼요. 훈련하는 거고. 예. 그 얘기죠. 근데 이 해당 발언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외국 기사가 어제 많이 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 네. 조선일보가 네. 틸러슨이 이 내용을 모른다. 예. 틸러슨은 연기 계획을 모른다. 네.
글쎄, 이게 지금 모른다는 말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은 지금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받은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저 표현입니다. 모른다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놓고 검토를 하고 있겠죠. 예, 검토할 가능성이 많고 저거는 저 사실 원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틸러슨 발언의 정확한 원문이 뭔지를 봐야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일부 일각에서는 지금 청와대하고 백악관 쪽에서만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네. 그 보도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제안을 했다라고 이미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신 상태고 틸러슨 장관은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른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 조선일보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대통령 말을 믿어야 되는데 마치 뭐 제안을 안 했거나 혹은 대통령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의 또 논조를 써서 자 이거는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틸러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백악관에 지금 있는데 이게 틸러슨까지 안 내려갔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틸러슨도 이 한국 측의 제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이것도 또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한테 미리 우호적인 사인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북한한테 그 뭐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될 가능성 자체를 이렇게 내비치는 그 멘트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그렇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찌됐든 조선일보 보도는 틸러슨이 당장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네. 마치 이게 청와대 혼자만의 생각인 것처럼 네, 우리 한미관계에 예. 균열이 있다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결론이 예, 지금 그렇게 네. 지금 예. 하여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녁 때는 또 이거랑 다른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SBS, JTBC도 있었고 그리고 또 네. 어디였나요? 네. 아, KBS. 아, 맞아요. KBS였네요. 네. 여기서 이제 연합사, 우리 한미연합사에 또 이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제 기자들이 했답니다. 근데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네.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뭐 일종의 사실 또 알고 있다는 합의가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에 뉘앙스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에도 네. 같은 내용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참. 결국은 잘 걸러서 읽고 잘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언론 보도에 우리가 자꾸 놀아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홀대론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던 거하고 지금 같은 상황인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청와대 즉 이제 고위 관계자가 이거 내용에 대한 또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미리 던지신 게 그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대화는 백지화된다. 뭐 이런저런 답변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을 모아서 간담회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기자 간담회 내용이 또 왜곡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그 간담회 장소에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이 뭐 원하는 대답을 기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들이 뭐 짜증까지 냈다. 뭐 이런 또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예, 짜증나는 소식일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광고를 잠깐 얼른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한미군사훈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그 미국 측과 지금 연기를 협의 중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쌍중단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냐라는 뭐 질문이 또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이제 밝혔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럼요. 예, 할 수 있고요. 네.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답변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쌍중단. 네. 그러니까 쌍중단이라는 게 이제 미국하고 그 북한이 동시에 다 포기해라. 연합훈련도 포기하고 핵도 포기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대화에 네. 나와라. 근데 이제 그거를 수용한 건 아니다라는 네. 이건 뭐 그냥 입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떤 북한 참가를 통해서 네.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안보 불안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중국이 요구했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네.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네. 기사가 나오면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는 뭐 기자들의 권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기사가 곧 되기도 했었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 청와대 기자단에 이 답변한 사람이 윤영찬 수석이에요. 뭐 우리가 거의 관계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할 필요 없고. 주로 이제 박수현 대변인하고 윤영찬 수석이 직접 이것저것 설명을 해줍니다. 춘추관장도 예. 가끔. 예. 그리고 권혁기 춘추관장이 네. 그냥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그 아랍에미레이트 행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 제가 받아본 기자들과의 문답을 보면 아 정말 그 적의 연상이 될 정도였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네.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아낼 때까지 맞아요. 고문하던 공문관들. 거 있잖아요. 예? 그 안기부라든지 중앙정보부라든지 국정원 다 한 기관이지만 그리고 경찰 대공수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남산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짜놓은 간첩 사건 네. 이 스토리에 맞는 답변을 원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고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이 기자 간담회 문답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짜증을 내는 거야. 맞습니다. 아니, 아, 그래서 네. 지금 질문이 임종석 그 중동 관련해서 단순한 상호 협력 관계 때문에 간 거냐 아니면은 방산 협력 때문에 간 건지 확실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질문도 엉뚱하죠.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상호 협력 관계다 혹은 방산 협약 때문에 갔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군부대 보러 간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엉뚱한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께서 일관되게 말한다. 이 문제는 뭐 연말까지 뭘 털어야 된다는 게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다. 어쨌든 연말에 두 부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또 수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왕세제를 일부러 만난 건 당연히 만난 거다. 우리가 이제 수주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목적은 연말 전에 두 부대를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며 단지 아랍에미레이트는 원전이 우리 수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왕세자를 만나고 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질문들이 계속 말도 안 되게 이어져요. 자, 결국은 이게 지금 한간에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임종석 비서실장 행보가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유는 찌라시 때문입니다. 최초에 대북 접촉설 나왔었죠. 그다음에 MBC가 보도했듯이 이명박 비리캐러 같다. 네. 이 이야기도 나왔고 제가 오늘 받은 찌라시를 보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공사가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중간 공사비 지급이 중단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런 내용을 듣고 싶다 이건데 문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답변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군부대 방문하러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으면 됐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해달라? 뭘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해줘? 헤매는 건 지들이 찌라시 때문에 스스로 헤매고 있으면서 청와대 입장은 일관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진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왜 나왔냐고, 아니 그 찌라시가 왜 나왔냐고 그걸 왜 청와대에서 따집니까? 그러니까 아, 청와대에서 찌라시 만드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이거 그 찌라시 가지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언론사가 갖고 있는 막강한 취재력을 갖고 한번 직접 해보던가. 그냥 청와대한테 왜 찌라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달라. 정리를 해줬잖아. 해줬는데 계속 같은 질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 궁금하면 직접 취재하라고. 어쨌든 MBC는 자기들이 취재를 했잖아요. 그게 정정보도 청구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지만 네. MBC는 자기들이 취재해가지고 했더니 저거 이명박 비리캐러 갔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잖아. 그러면 찌라시 온갖 찌라시가 지금 난무하고 있으니까 이게 궁금하면 언론사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라고 그렇죠. 이 사람들아. 그리고 취재한 결과를 가지고 보도를 해. 그리고 그 보도가 잘못돼 있으면 나중에 정정보도 청구를 받든 반론보도 청구를 받든 소송을 당하든 그건 당신들이 할 일이고 청와대가 뭘 어떻게 더 하라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동선에 대해서는 그 중동 지역 전문 기자가 그 써놓은 기사가 있어요. 지금 SNS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왕세제를 만나고 그다음 뭐 군부대를 이동하고 하는 그 거리, 걸리는 시간, 소요 시간 이런 것 다 감안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완전 강행군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더라고요. 네? 네. 그냥 버스 한번 타면은 막 네다섯 시간 타고 이동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왔는데 언제 이명박 비리를 캘 것이며 하여튼 그건 당신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보도를 통해서. 네. 이상한 얘기죠. 그럼 엉뚱한 주장이 나왔는데 청와대가 아니라고 해명하니까 그러면 이 주장이 왜 나왔느냐 그걸 따지고 거기다가 왕세제라는 집권자를 만나러 가는데 당연히 사전 조율이나 이런 거 했을 텐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언론에 미리 얘기 우리한테 미리 얘기 안 해주고 왜 갑자기 짠하고 갔느냐 또 이걸 따져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깜짝 선물로 지금 그 군부대를 가는 걸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그 MB정부 때는 어쨌든 그 수주가 완전히 수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좀 좋았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랑 우리나라랑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 친구는 간 김에 왕세제도 만나고 온 거다. 이제 이렇게 일정을 잡아본 거다. 설명이 좀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윤영찬 수석이 좀 길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또 그걸 물고 관계가 소원해졌냐? 누가 그러냐? 언제부터 그랬냐? 또 이런 이야기. 박근혜 정부 때 잘못했다는 얘기냐? 응? 중동 관계 관련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아쉽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졌느냐, 그 얘기를 또 계속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정말 이 질문을 한 열댓 번을 반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이제 듣고도 너무 쉬운 답변을 막 어렵게 꼬아서 듣고도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난청 팔짠들이 많았어요. 이상한 기사들을 올리기도 했는데 외국 기사가 또 바로 생산이 됐습니다. 이 간담회 이후에 나왔던 기사들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의혹을 제기하자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가. 청와대는 말을 바꾸지 않았고요. 군부대를 시찰하러 갔고 간 김에 관계도 개선한 거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하면 다른 모든 일은 다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원래 목적이 군부대 방문이고 가는 길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세제도 만나고 레바논 대통령도 만나고 뭐가 바뀐 거야.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말을 바꿨다고 말을 이렇게 바꿨다. 또. 아, 그런 얘기도 했고 하여튼 뭐 계속 꼬투리 하나가 또 잡힌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이제 질문 얘기 원전 이야기 왜 안 나왔느냐. 왕세제랑 면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원전 얘기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고위 관계자께서 원전 이야기 했겠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분명히 그게 또 했다고 또 기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아차 싶어서 바로 문자로 보낸 거죠.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랑 다시 확인을 했는데 했겠죠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튀어나간 거고 임실장한테 재차 확인했던데 아무 발언이 아예 원전에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문자 메시지를 쭉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지금 아까 저 기사에다 써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뭔가 의혹을 뭐 만들었다. 이런 식이죠 이제. 아, 하여튼 네.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아랍에미리트 현지 언론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의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 그거를 다 해서 검색을 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구글로 번역기를 저렇게 돌려서 보는 거죠. 네. 내용은 대충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내용들이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 양국의 이익을 발전시키는 수단을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 한국 대통령과 친선 사절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 왕세제님께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 외무부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그 신문 기사도 있고요. 그 내용은 다 저렇습니다. 네. 자, 내용.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미디어오늘 기사가 굉장히 전 진짜 미디어오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애정했던 언론사라 가지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제목 보면 청와대를 향해서 짜증난다는 말까지 지금 나왔다 그래요? 네. 응? 청와대 기자단 폭발 조짐. 폭발 조짐 짜증난다는 말까지. 그래요. 폭발해. 지금 청와대 기자단이 전체가 한 300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디어오늘이 만난 기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 짜증난다는 것인지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의심스럽고 그냥 이 이재진 기자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가 알고 있는 몇 명의 기자가 짜증난다고 해서 전체 기자들이 짜증낸 것처럼 이렇게 기사 쓴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명이 다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부터 있습니다. 이 기사 시작 부분 혹시 그림 네. 넣어놨나요? 네. 한번 봅시다. 이 기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지난 15일 중국 측 경원이 디자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네. 일부 언론에서 중국 홀드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가 15일날 막고 나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자, 이 홀드론 보도 네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죠. 제가 어제 정말 이거 진짜 찾았습니다. 진짜 홀드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일일이 검색해가지고 찾았어요. 딱 12월 12일부터입니다. 12일이 언제냐면요. 대통령께서 중국 가시기 전날입니다. 맞습니다. 13일 날 중국 가셨거든요. 근데 12일부터 이미 홀대론이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TV조선, 채널A, SBS 뉴스, 뉴스원 뭐 자, 한 군데서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 따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지금 전형적인 패턴이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누군가가 신박하다고 하는 기사를 쓰잖아. 그러면 다 따라가요. 이게 홀대로 누구 하나 쓰니까 다 우르르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는 그날 아침에 논평들이 나옵니다. 홀대론이 들어간 야당들의 논평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그게 이미 언론이 12일 날 홀대론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는 15일 중국인 경호원에게 기자가 사진 기자가 폭행당한 그 이후에 홀더린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기사예요. 악의적인 표현입니다. 엄청난 사실 왜곡이고. 왜 그러냐? 이재진 기자의 이 문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홀더론 제기 시점이 기자들이 얻어맞고 난 이후에 홀더론이 나왔다고 명백하게 맥락을 전부 맥락이라든지 상황을 왜곡을 시킨 거예요. 흐름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홀대론을 괜히 쓴 게 아니다. 얻어맞고 난 이후에 쓰기 시작한 쓴 거다. 다르잖아요. 대통령 가시기 전부터 쓴 거하고. 미디어오늘은 미디어 비평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오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분들도 많겠지만 옛날에는 신문에 나왔다. 방송에 나왔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다 인식이 됐었어요. 그랬던 시절에 언론 기사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언론이 바로 미디어오늘입니다. 그랬던 미디어오늘이 미디어 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이렇게 기자들을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기자들을 이렇게 변호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미디어오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미디어오늘 대표이사와 편집국장한테 미디어오늘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또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 혼밥 타령을 또 계속했어요. 기자들이 계속 그걸 물어본 거죠. 식사 문제에 대해서 왜 9번, 10번 식사 기회가 있었는데 왜 공개한 일정은 하나밖에 없느냐. 뭐 계속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다. 지금 누구랑 몇 번 밥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그거 가지고 예, 혼밥 문제를 계속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위 관계자께서 나 식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라고 좀 딱 잘라서 불쾌한 뭐 뉘앙스로 말했다 이렇게 네.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를 또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언론들은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지금 혼밥 문제는 네. 15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때는 박수현 대변인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문답 전체 내용을 텍스트를 보면요. 아, 정말 대변인 해먹기 정말 힘들겠구나. 아니 계속 밥 타령 질문을 해요. 그 질문 계속 이어지면 대변인 입장에서 정말 와 진짜 짜증 폭발이거든요. 지금 청와대 기자단 조금 전에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면 청와대 기자단들이 지금 짜증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요. 청와대가 진짜 짜증나는 진짜요. 상황이에요. 네. 기자들이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아, 그래서 뭐 또 어떤 기자들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강원도로 가는 그 열차 안에서 외신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우리한테는 내놓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소위 이제 물먹인 거다. 그래서 기자들이 화를 내는 거는 당연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내용이 나왔지만 돌발적으로 질문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미리 우리가 협의가 안 된 질문을 그렇죠. 돌발 탁 던진 건데 대통령이 그 순간에 전략적으로 이거를 내가 그냥 지금
이 카드를 조금 오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서 그걸 대답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그럼 그 순간에 그거를 즉흥적으로 딱 판단을 하는 거를 그 순간에도 기자들한테 나 이거 대답해도 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해놓고 그 이후에 그걸 또 말을 했다고 언론들한테 또 그 보도자료를 또 냈답니다. 밤늦게 속보로 이제 문자로 보냈겠죠. 그랬더니 그거를 부랴부랴 밤늦게 속보를 내보냈다.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참. 대통령한테 그 질문이 왔는데 그러면 기자들이랑 상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리고 그 아까 그 짜증난다는 표현을 쓴 거는 지금 보니까 내용이요. 뒤에서 미디어 오늘 기자한테 아 짜증나 이렇게 얘기한 걸 쓴 게 아니고요. 이걸 여기다 쓴 이유는 대놓고 고위 관계자님께 대놓고 짜증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짜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워딩을 그대로 짰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맥락상 이거는 뒤에서 자기네끼리 짜증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다가 면전에 대놓고 얘기했던 상황이죠. 돌아가는 상황이 짜증납니다. 상호 협력 때문에 간 것인지 원전 때문에 간 것인지 방산 협력 때문에 간 것인지 임 실장이 그것도 아니면 올해 안에 꼭 맞춰야 될 양국 간의 문제가 있는 건지 단순 외교인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관계자가 확실하게 보도하지 않은 건 내가 아니라 너네들 언론이야. 그리고 짜증을 낸 거예요. 또 한 번. 왜냐하면 자기한테 짜증납니다라고 먼저 말했으니까 고위 관계자님께서도 짜증이 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막 험악해진 거죠. 아니, 아... 정말 저 극한 직업이에요. 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 저 박근혜 때 공손히 두 손 모아서 맞습니다. 어? 고개 조아리고 안아주세요 하던 것들이 지금 와서 어디서 지금 아니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뭐라는지 아세요? 간담회 끝난다면 기자가 기자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다. 궁금증이 풀리고 있지 않은데 NBC 인터뷰도 국내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될 내용인데 불쾌하다 솔직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했다고 불쾌하다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어? 저렇게 곱상하게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있던 박근혜 때는 왜 그렇게 궁금한 게 없었어?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적폐가 저렇게 쌓일 동안 뭐 했어? 아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기자단 해체 운동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네. 네. 아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기자는 코리아 언론 패싱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패싱합시다 그냥. 아 참. 네. 대한민국 기자 왜 필요해? 이렇게 많은 기자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네. 외신들 빨리 그 외신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외신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은. 장래성 있습니다. 네. 네. 이 간담회도 사실 국민소통실이나 아니면 춘추관장 측에서 뭔가를 브리핑하려고 한 내용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기자들한테 이제 대통령 발언이 어쨌든 그 열차 안에서 나간 것도 있었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하고 전화가 많이 오고 막 아침부터 막 60통씩 70통씩 전화 받으면서 출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니까 그냥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일부러 만든 자리였어요. 간담회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틀렸다고 계속 이거는 오답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땡 틀렸어. 땡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놔. 지금 그러고 있던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쁘다고 또 조국 수석이 간식까지 준비해서 돌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렇게 과일이랑 뭐 샌드위치랑 자기 이제 메시지를 저기다 적었는데요. 아 이런 거 그만 좀 합시다 진짜. 아... 언제까지 기자 새끼들을 상점처럼 모실 거야. 이런 홍보 좀 하지 맙시다 진짜. 이러니까 참. 근데 저거를 파사현정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서 내년에 이제 파사현정을 위해 정진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썼어요. 근데 그럼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와야죠. 적폐청산이랑 연결이 돼서. 이 기사가 하나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간식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다룬 기사도 지금 보셨던 사진 위키트리 손기영 기자가 유일하게 다뤘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위키트리 손기영 기자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 방중 네. 순방에 그냥 완전히 배제된 것에 네.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기자죠. 맞습니다. 예, 저는 이걸 지금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손기영 기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자단 안에도 그야말로 기자단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과 포함되지 않은 기자들이 네. 존재해요. 그냥 일반 출입 기자. 그죠? 그리고 기자단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언론사도요 보면 내부에 서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 메이저 예, 조중동 한국일보 부터해서 종합일간지라고 하는 뭐 메이저 언론이 또 있고 메이저 언론만큼은 안 되지만 또 종합일간지라고 의시되는
예, 언론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등, 서울신문 등등 이런 부류가 또 있고요. 선고일과 진고일은요. 네. 네. 그리고 나면은 옛날에는요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이너 취급을 했었어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같은 경우 지금 신문 부수가 늘어나서 지금 위상이 달라졌지. 과거에 제가 기자 초창기 시절에 90년대 말 뭐 2000년 초 그때만 해도 경제신문도 마이너 취급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 정말. 지금 이런 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자실이 갖고 있는 폐단인 겁니다. 네. 기자실이 왜 폐단이냐? 여러분들 우리 독서실 같은 거 있죠? 독서실 칸막이. 네. 이게 기자들한테 주어지는데 이걸 갖고 있는 언론사가 기득권자인 거예요. 뒤에 들어온 언론사들은 그런 부스를 사용을 못 합니다. 왜? 이걸 더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오픈된 브리핑 룸에서 네.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그 긴 탁자에 쭉 앉아 있잖아요. 여기에 앉아 있는 언론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후발주자들, 마이너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 서열구조, 기득권구조, 네. 이거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시도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취재 선진화 방안이었고, 기자들이 지랄지랄 해가지고, 국민들도 하여튼 대통령 편 하나도 안 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렇죠. 반쪽짜리로 실패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세종정부총사 같은 경우는 일부 관철이 돼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으면 네. 기자들의 이런 특권의식 그리고 간식 같은 거 주지 마세요. 배고프면 지들이 사 먹겠지. 왜 홍보실에서 기자들 간식 주고 커피 주고 무슨 생수통 별별 거 다 갖다 놨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그게 전부 권한유착의 산물 아니야. 언제까지 권한유착의 그 관례를 인정을 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아, 좀 속상합니다. 저런 거 얻어먹고 고위 관계자님 면전에 대놓고서는 짜증난다는 소리까지 뱉는 기자들. 어마어마합니다. 상주 기자는 제도 폐지 청원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아마 아까 제가 채팅창 보니까 7만 4천이 네.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멀었습니다, 아직. 네, 지금 뭐 20만 어쨌든 무조건 채워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공감대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그렇게 저는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언젠가는 20만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나중에 네. 또 바꿔서 또 하고 하는 거지 뭐. 네. 될 때까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언론들이 오죽 심하면 대통령이 숨 쉬면 혼숨이냐? 혼숨이라고 비판할 거냐? 라는 칼럼까지 등장을 했어요. 너무 공감이 가는 칼럼이었습니다.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님. 네. 이분이 좋은 칼럼 많이 쓰시는 분인데. 네. 예. 그래요. 진짜 저럴 판이죠, 지금. 예. 예. 박근혜도 가서 중국 가서 새끼. 네. 예, 중국 쪽하고 밥 같이 먹은 게 새끼예요. 네. 우리 대통령님 두 끼. 트럼프는 우리나라 와서 한 끼 먹고 갔어. 트럼프 네. 정말 혼밥 많이 먹었죠. 한국 혼밥 뭐 많이 물론 일정도 1박 2일로 짧아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국빈 만찬 한 끼 먹고 갔잖아요. 아 정말 짜증납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짜증나는 이야기 좀 했고요. 다음 소식도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네. 저희 그 뉴스인 세계에서는 그 사실 그 영향력이 좀 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스피커라고 하는 팟캐스터라든가 방송인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누를 끼칠 것 같은 문제 있는 발언을 했거나 언행을 했을 때 저희가 사실 누구도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뭐 우리 편 남의 편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언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받은 분들이 이제 일부 팬들 중에 좀 격양된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심한 경우에 어제는 허위 사실까지 공표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이게 제 뒤에 나와야 되는데 원래 서민 교수 먼저 하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 어쨌든 저는 사과 같은 거 필요 없고 이걸 바로 법적 소송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허위 사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저를 허위 사실로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논리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리고 제가 제시하고 근거로 제시하는 팩트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판하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조리돌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왜? 저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저에 대한 인상 비평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못생겼다. 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글을 잘 못 쓴다.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저런 행태가 어떤 문제냐면은 제가 지금 이동영, 정봉주 등등 비판을 했잖아요. 최민희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반박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저의 반박에 대해서 이동용, 최민희, 이런 사람들,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저에게 반박을 하든지 수긍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저의 반론, 예를 들어서 홀대가 있었다. 이동용 씨는 홀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홀대가 없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홀대가 있었다고 다시 반론하세요. 근거를 제시해서 홀대 있었다. 이걸 이해 못합니까? 지금 저 이동용, 정봉주, 최민희 등등의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의 반론권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인 겁니다. 왜 반론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반론을 허용하지 않고 아무런 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 이 간단한 걸 이해 못해가지고 심지어 저의 개인 잘못된 허위 사실, 저희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선일보가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낼 때 최 총장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꺼내와서 사퇴를 시켰죠? 지금 저에 대한 어떤 저런 글들은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재반론을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반론 자체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자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너는 그때 뭐 했냐? 네. 뭐 했어요? 팟캐스트만 존재했나요? 아니, 그럼 이명박근혜 9년을 끝장내는데 팟캐스트만 기여를 한 거예요? 그 논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박정희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그 논리도 가능한 거예요? 하여튼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저 거는 저게 그 수다맨이라는 팟캐스트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글인데 그냥 바로 법적 조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추가로 어제 소개했던 그 경향신문의 서민. 네. 네. 자. 사실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서 좀 죄송하고요. 서민의 그 기생충 어제 말씀을 해 드렸는데 이 글은 정말 많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혐오하는 정신병자라고 했죠. 네, 혐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숙 교수님께서 좀 생각이 좀 맞았습니다.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법적 대응 검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소송인단 모집을 해가지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숙 교수님이 대표 소송인으로 원고로 대표 원고로 이름을 올리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제 이미 변호사들 통해서 법률 자문은 어제 이미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느냐? 지금 언론이 문빠, 홍의병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시민들입니다. 문빠이기 이전에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빠라고 해서 특정 집단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특정 집단으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건 반인권적인 처사인 거고 중요한 거는 서민 씨 칼럼 같은 경우는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혐오 정서가 가득하죠?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검토했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민형사 소송만 제기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고 실무 진행하는 대로 계속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아마 그러면 같이 소송하실 분 혹시 계시면 네, 또 말씀 모집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하여간 우리 집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봐요.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지금 벌써부터 이 난리를 쳐서 참 앞으로 4년을 넘게 이렇게 계속 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도 연대감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도 봤는데 어제 그 언론들의 그 문바 타령이 너무 심하니까
예은 아빠죠. 유경유근 씨가 예, 공감을 하는 또 트윗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아. 네, 인간 문바로 폄훼당하는 이들은 인간 노무현의 유가족들이었다. 예은이를 잃은 나와 노무현을 잃은 그들의 감정은 같았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너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트윗이었습니다. 아유, 우울한 얘기는 좀 이제 그만하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2017년 올해의 국가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최종 후보로 한국과 프랑스가 올라갔었다. 경함을 벌였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프랑스가 됐어요. 네, 프랑스가 됐고요. 네. 네. 네, 이 기사가 이제 이번 사례는 올 한 해 한국 사회의 움직임과 성과를 국제사회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굉장히 잘 뽑은 기사라서 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한국을 최종 그 경합국으로 선정한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조용하고 품위 있게 견뎌내면서도 국내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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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열을 냈더니 올해의 국가라는 게 있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게 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였어요. 광노필 선임 기자였습니다. 근데 초고 등록할 때 경합을 벌였다가 아니라 선정되었다라고 잘못 올렸다가 수정을 했어요. 그건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그냥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 고마운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즘 너무 이제 언론들이 이런 거 안 써주니까 여기서 내용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의 뒤를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팎의 어려운 사태를 잘 대처해 나갔다고 평가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은 상시적인 핵제한 위협 아래 있으면서도 국내 정치를 정화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딘 한 해였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한국을 동시에 칭찬해주는 이 내용을 가감 없이 네, 올려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어제 토론회를 했어요. 네. 네.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그리고 향후 과제가 뭔지를 정리하는 거죠. 네. 네. 이제 연말이니까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네. 팀의 대표가 러시아에서 돌아와서 네, 참석을 했지요. 네, 추 대표가 여기서 인사말을 하면서 아, 좀 또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궤적, 길의 궤적이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국민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수확은 못했지만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다. 이런 이야기 네. 아주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보면 그 시대 흐름의 변화를 정확하게 지금 읽고 있다. 네. 예. 시민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정치인이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정치인들의 저질 협잡이라든지 삼국지식 삼류 정치공학 에서 벗어나서 역사의 흐름, 도도한 시민주권 시대로 가고 있는 도도한 물결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추미애라는 한 정치인이 자신을 거기에 배를 띄워 올려놓은 올렸어요. 예, 완전히 궤도에 올라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어제 그 돌아오셔서 최고위원회에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여기서도 또 시원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 역시 추 대포 네. 대통령 예. 망신주기하고 깎아내리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국내 정치 수순을 우습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부끄럽고 예. 민망한 작태다. 이런 네 혼밥론, 홀대론에 대한. 언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할 말 하시는 분이 또 추미애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죠. 그랬던 경력이 있고 경력이 역시 있죠. 그게 어디 안 가는구나. 안 가죠. 예. 당당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그 추미애 대표 알려지지 않은 좋은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님들이 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현수막 전쟁, 우리가 지고 있다. 왜 민주당 현수막 전쟁 안 하냐. 이런 불만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추미애 대표가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왜 이걸 안 하고 있냐 호통을 치고 빨리 현수막 내걸어라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얘기 막 시끄러워지면서 갑자기 현수막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위에서 혼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이 또 아 우리 여당이라서 뭐 여유 있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그게 아닌 걸로. 네. 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 국회의원들은 이제 사실 별 생각 없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SNS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지지자들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알아서 네. 착착착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민주당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료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전화 응대하고 그런 욕을 처먹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욕을 처먹어야지. 네, 그렇군요. 어제 그 추미애 대표 입 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제 채팅창에서 제가 그걸 읽고서는 추미애 대표 잘하고 있다 막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다. 추미애 네. 대표가 다른 사람들을 입 닫게 해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이었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오독을 했습니다. 난독팔단.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또 걸쳤잖아요. 제가. 예, 굉장히 막 비판을 하고 차단시키라고 하는데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이 문장을 네. 읽다 보면은 예, 오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는 추미애가 입 닫게 해야 이렇게 쓰셔 가지고 추미애 보고 입을 닫게 하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어제 혹시 그 글을 쓰신 네. 분 그 되게 억울하셨나 봐요. 네. 막 여기저기 다 그 네. 얘기 올리시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네. 입었다면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는 네. 말씀 드립니다. 네. 난독증에 네.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얘기한 김에 파푸 뉴스 하나 더 할게요. 네. 간수 없는 감옥이 지금 폭주 중입니다. 어떡합니까? 어제 난리 났다는데요. 네. 어제 그 국민의당 그 상황 돌아가는 거 네. 받아보니까 진짜 난장판이에요. 난리 났어요. 네. 난리 났습니다. 막 끌고 와라. 막 그 안철수가 여기 나타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설마 하니 제가 예상도 못했습니다. 안철수가 여기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자기 기자회견만 하고 당원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망간 번 버렸나 봐요. 안 나타났대요. 네. 그래서 도철수가 됐죠.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도철수. 네. 아... 네. 도망간다 할 때 독자. 네. 그래서 도철수가 됐는데 이게 원래 오후 2시에 의원총회 열기로 되어 있었고 네. 안철수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11시 반 정도에 반에... 기자회견. 당원 투표 붙이겠다고 기자회견을 해놓고 튀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시에 의원들이 쭉 모여서 왔더니 안철수가 안 오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뭐 정동영부터 해서 뭐 어디서 정치 배웠어? 뭐 그러니까요. 더 웃긴 건 본인은 안 오면서 또 그 거기 당대표 비서실장이 있답니다. 송기석 당대표 의원. 비서실장. 그러니까 안철수 비서실장이에요. 네. 아, 그 사람을 대신 내보낸 거죠. 욕먹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어하는데 이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정동영이 막 가서 끌고라도 와라 막 난리 치니까 또 아유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끌고란 말 하십니까? 막 이러고 난리를 쳤다. 권은희는 확실하게 안철수 쪽에 섰는가 봐요. 네. 섰는가 그리고 이 와중에도 극중주의 중에서도 최고의 극중주의가 있어요.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는 네. 자기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극중의 극중. 네, 네. 극중 오브 극중. 김동철 원내대표. 네, 이거 국민의당 이야기는 뭐 우리 정치 신세계 네. 하승주 소장이 전문가니까 네, 그렇죠. 정치 신세계에서 재밌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내년 지방선거 일정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아마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아, 내년 2월 13일에 예비 후보자가 등록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평창올림픽 기간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거라서 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 좀 되면. 예비 후보 그 정치 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올림픽 기간하고 겹쳐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선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예. 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신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이었고요. 네. 네. 오늘 오후에는 전해철 의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네. 뉴스공장 고정 편성이 돼가지고 네, 제가 그거 여쭤볼 거예요. 예, 뉴스공장 그렇게 고정 편성하는 거는 그 약간 반칙인데 굉장히 반칙이죠. 그렇죠. 네, 결국 남경필이 하면 될 리 없으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니까 이재명 네. 시장은 굉장히 띄워주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알 수 있는데. 이미 무슨 경기도지사 네.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의 카운터 파트너가 된 듯한 착오를 일으키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 시장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님한테 그런 뉴스 공장의 그 편성에 대해서 그게 6개월 고정이래요. 지선 갈 때까지는요. 지방선거 때까지고 사실상 이재명 선거운동 해주는 거거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 공장 그 고정 편성은 빨리
철회돼야 된다는 그래요. 입장을 갖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상의 선거 개입입니다. 그거는. 예. 하여튼 네. 경선 후보로 한화평에 오르는 분들은 본인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러면 다 똑같이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전해철 의원 인터뷰 라이브로 진행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친구가 있겠습니까? 네.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만 중요한 친구는 아니죠. 네. 네. 전 세계에 모든 이웃 국가들이 중요한 친구들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 해외 순방마다 근데 일정이 사실 너무 빡빡하셔서 한번 나갔다 오시면 네. 굉장히 피곤하실까봐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한 주말에는 쉬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어제 그 청슬 신잡이 어제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1회가? 네. 거기에서 그 해외 일정 빡빡한 일정에 대한 이야기 뒷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요.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윤영찬 수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이제 그 여유롭게 다른 나라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좀 다니고 싶은데 예. 지금 뭐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예전에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경제포럼 가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네. 또 너무 강행군으로 1박 2일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냥 밤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오전에 들어가시자 이렇게 또 건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네. 안 된다고. 빨리 들어가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아껴야 된다.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이제 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1박 2일 일정이 진짜 빡빡했던 거죠. 너무 빡빡했죠. 이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 오는 거였는데 네. 일정을 보면 9월 6일 오전 7시 출발해서 네. 그 다음 날 밤 8시 36분 도착이에요. 네. 7시 출발하려면 진짜 꼭두 새벽에 나가야 돼. 그렇죠. 예, 꼭두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 한밤중에 도착해서 맞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맞죠. 그래서 하룻밤 더 묵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자고 딱 했는데 네. 하룻밤 묵으면 일단 숙박비, 그렇죠. 식비, 뭐 각종 부대 비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돈도 더 들고 그리고 들어가서 일도 해야지. 네, 들어가서 내일 바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아, 워커홀릭이세요? 네, 네, 대통령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거기서 경호원급도 좀 잠깐 했어요. 황교익, 그, 마칼럼니스트가 진행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막 끼어 들어가서 셀카 찍으시고 이러는 게 자기는 네. 조금 불안할 때도 있다, 그런 거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건의를 이제 하면, 국민이 가장 훌륭한 경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네. 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감동적인 말씀이시죠. 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이 나는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어제 공개된 이후에 또 엉뚱한 소리를 물어뜯는 언론들도 있었어요. 뭐 조선일보 같은 그런 언론들이었는데 뭐 11월 30일 날 녹화를 했대요. 근데 그날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날인데 한가하게 앉아서 뭐 예능 프로나 찍고 있었느냐, 뭐 무슨 내용이 뭐 그따위냐, 네. 신변 잡기밖에 없느냐, 대통령 티저 홍보하느냐, 뭐 이런 물어뜯기. 아이고, 그렇게 그래서 박근혜 한복. 네. 타령 그렇게 한 거야? 네, 그렇게 김윤옥, 맞습니다. 이명박 와이프 김윤옥이 미국에다가 한식당, 한국식당 만드는 거 그런 거 빨아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뭐 형광등 100개야 오라면 이런 소리 하고 있더니 참. 하여튼 네 언론 얘기를 또 잠깐 네. 했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을 잘하고 있는 청와대가 영상 재밌는 걸 하나 올렸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 아픈 사건이었던 KTX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인인식에 받았던 그 시민들 만났던 날 있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있으셨던 평창 홍보 일정을 정리를 해갖고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대통령님 일일이 저거 다 인사 영상 인사까지 찍어주시고. 네. 아, 정말 보면서도 또 입이 찢어지는 웃음 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 영상 중에서 MBC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장면 잠깐 또 같이 보셨는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더라고요, 결론이. 예, 네, 지금 그렇게 네. 지금. 예. 네. 하여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녁 때는 또 이거랑 다른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SBS, 아, JTBC도 있었고 그리고 또 네. 어디였나요? 네. 아, KBS. 아, 맞아요. KBS였네요. 네. 여기서 이제 연합사, 우리 한미연합사에 또 이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기자들이 했답니다. 근데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했어요. 이게 네.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뭐 일종의 사실 또 알고 있다는
합의가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의 뉘앙스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에도 네. 같은 내용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참 결국은 잘 걸러서 읽고 잘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언론 보도에 우리가 자꾸 노란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홀대론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던 거하고 지금 같은 상황인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 즉 이제 고위 관계자가 이거 내용에 대한 또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미리 던지신 게 그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대화는 배제화된다. 뭐 이런저런 답변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을 모아서 간담회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기자 간담회 내용이 또 왜곡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그 간담회 장소에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이 뭐 원하는 대답을 기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들이 뭐 짜증까지 냈다. 뭐 이런 또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예, 짜증나는 소식일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광고를 잠깐 얼른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한미군사훈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그 미국 측과 지금 연기를 협의 중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쌍중단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냐라는 뭐 질문이 또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이제 밝혔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럼요. 예, 할 수 있고요. 네.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답변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쌍중단. 네. 그러니까 쌍중단이라는 게 이제 미국하고 그 북한이 동시에 다 포기해라. 연합훈련도 포기하고 핵도 포기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대화에 네. 나와라. 근데 이제 그거를 수용한 건 아니다라는 네. 이건 뭐 그냥 입장.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떤 북한 참가를 통해서 네.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보 불안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중국이 요구했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네.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네. 기사가 나오면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는 뭐 기자들의 권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기사가 곧 되기도 했었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 청와대 기자단에 이 답변한 사람이 윤영찬 수석이에요. 뭐 우리가 고위 관계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 없고 주로 이제 박수현 대변인하고 윤영찬 수석이 직접 이것저것 설명을 해줍니다. 춘추관장도 예. 가끔 예. 그리고 권혁기 춘추관장이 네. 그냥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그 아랍에미레이트 행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 제가 받아본 기자들과의 문답을 보면 아 정말 그 적의 연상이 될 정도였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네.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아낼 때까지 맞아요. 고문하던 거 있잖아요. 예, 그 안기부라든지 중앙정보부라든지 국정원 다 한 기관이지만 그리고 경찰 대공수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남산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짜놓은 간첩 사건. 네. 이 스토리에 맞는 답변을 원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고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이 기자 간담회 문답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짜증을 내는 거야. 맞습니다. 아니 아, 그래서 네. 지금 질문이 임종석 그 중동 관련해서 단순한 상호 협력 관계 때문에 간 거냐 아니면은 방산 협력 때문에 간 건지 확실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질문도 엉뚱하죠.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상호 협력 관계다 혹은 방산 협약 때문에 갔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군부대 보러 간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엉뚱한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께서 일관되게 말한다. 이 문제는 뭐 연말까지 뭘 털어야 된다는 게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다. 어쨌든 연말에 두 부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또 수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왕세지혜를 일부러 만난 건 당연히 만난 거다. 우리가 이제 수주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목적은 연말 전에 두 부대를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며 단지 아랍에미레이트는 원전이 우리 수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왕세자를 만나고 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질문들이 계속 말도 안 되게 이어져요. 자, 결국은 이게 지금 한간의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임종석 비서실장 행보가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유는 찌라시 때문입니다. 최초에 대북 접촉설 나왔었죠. 그다음에 MBC가 보도했듯이
이명박 비리캐너 같다. 네. 이 이야기도 나왔고 제가 오늘 받은 찌라시를 보면 아랍에미레이트 원정 공사가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중간 공사비 지급이 중단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런 내용을 듣고 싶다 이건데 문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답변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군부대 방문하러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으면 됐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해달라? 뭘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해줘. 헤매는 건 지들이 찌라시 때문에 스스로 헤매고 있으면서 청와대 입장은 일관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진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왜 나왔냐고, 아니 그 찌라시가 왜 나왔냐고 그걸 왜 청와대에서 따집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찌라시 만드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이거 그 찌라시 이런 가지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언론사가 갖고 있는 막강한 취재력을 갖고 한번 직접 해보던가. 그냥 청와대한테 왜 찌라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달라. 정리를 해줬잖아. 해줬는데 계속 같은 질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 궁금하면 직접 취재하라고. 어쨌든 MBC는 자기들이 취재를 했잖아요. 그게 정정보도 청구를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지만 네. MBC는 자기들이 취재해가지고 했더니 저거 이명박 비리캐러 갔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찌라시 온갖 찌라시가 지금 난무하고 있으니까 이게 궁금하면 언론사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라고 이 사람들아. 그리고 취재한 결과를 가지고 보도를 해. 그리고 그 보도가 잘못돼 있으면 나중에 정정보도 청구를 받든 반론보도 청구를 받든 소송을 당하든 그건 당신들이 할 일이고 청와대가 뭘 어떻게 더 하라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동선에 대해서는 그 중동지역 전문 기자가 그 써놓은 기사가 있어요. 지금 SNS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왕세제를 만나고 그 다음 뭐 군부대를 이동하고 하는 그 거리, 걸리는 시간, 소요시간 이런 것 다 감안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완전 강행군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더라고요. 네? 네. 그냥 버스 한번 타면은 막 4-5시간 타고 이동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특히 좀 문제가 됐던 발언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자면 MBC에서 질문이 이제 대통령님께서 평창올림픽이 다가오면서 한미연합훈련의 빈도에 있어서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즉흥적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 사전 조율이 안 돼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답변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북한이 그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북한 예, 이런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올림픽 기간과 겹쳐져 있는데 예, 그래서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네. 일단 지금 대통령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는 사실인 거죠. 네. 그렇죠. 제안을 했고 네. 미국에서도 검토 중인데 중이고 확정은 안 됐고 결론 난 것은 아직 없는 상태. 네. 근데 북한이 네. 까불면 안 되는 얘기고 이제 그 네.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내용을 보면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 거죠. 이게 무조건 연기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만약에 허튼 짓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정대로 그냥 그럼요. 훈련하는 거고. 예. 그 얘기죠. 근데 이 해당 발언에 관련해서 사실 이제 외국 기사가 어제 많이 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 네. 조선일보가 네. 틸러슨이 이 내용을 모른다. 예, 틸러슨은 연기 계획을 모른다. 네. 글쎄, 이게 지금 모른다는 말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은 지금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 받은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저 표현입니다. 모른다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놓고 검토를 하고 있겠죠. 예, 검토할 가능성이 많고
저거는 저 사실 원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틸러슨 발언의 정확한 원문이 뭔지를 봐야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일부 일각에서는 지금 청와대하고 백악관 쪽에서만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네. 그 보도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제안을 했다라고 이미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신 상태고 틸러슨 장관은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른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 조선일보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대통령 말을 믿어야 되는데 마치 뭐 제안을 안 했거나 혹은 대통령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의 또 논조를 써서 자 이거는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틸러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백악관에 지금 있는데 이게 틸러슨까지 안 내려갔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틸러슨도 이 한국 측의 제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한테 미리 우호적인 사인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북한한테 그 뭐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될 가능성 자체를 이렇게 내비치는 그 멘트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그렇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찌됐든 조선일보 보도는 틸러슨이 당장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네. 마치 이게 청와대 혼자만의 생각인 것처럼 네, 한미관계에 균열이 있다 또 그렇게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주한외국대사 6명에 대한 신임장 개정식을 가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대통령 전용 열차에 초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홍보 일정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까지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의 쌍중단 주장을 수용한 건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가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일상 정치를 실천하는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폭언을 쏟아낸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나선 개인 등에 대해 시민소송인단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하는 2017년 올해의 국가에 한국과 프랑스가 최종 후보로 경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뉴스신세계 권순우 송은전입니다. 네. 아, 오늘도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어제 많이 화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그 오늘 오전에 조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불공정했다. 언론이 불공정했다가 10명 중에 7명인 67.9%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공정했다가 21%네요. 네, 20.9%인데요. 네. 아, 그 우리 늘 얘기하는 우리 자유당, 바른당 그 지지 세력들 예, 절대 빠지지 않는 아마 그 세력들과 플러스 알파인 것 같고 그 조중동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조중동에 놀아나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 불공정했다라는 그 70% 가까운 것 중에서 특히나 전혀 그러니까 불공정했다, 완전히 불공정했다가 42.4%로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는 그래도 예, 언론에 예, 작태에 놀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외에는 또 대통령님 지지율도 지금 보합세 조금 떨어졌었죠. 그래서 0.1% 다시 상승을 해서요. 보합세로 68.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예,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도 감추는 이런 언론 보도 환경 속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 기적 같은 네.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시작에는 일단 기분 좀 괜찮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첫 번째 소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6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을 받으셨어요. 네. 네.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잠비아, 튀니지 네. 6개 국가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각국의 정상들이 신임장을 써준 거를 제출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재정식을 가지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브리핑 올라온 거 보니까 각국에 대한 관심을 또 일일이 다 나열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특히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중미 간의 FTA가 발효가 이제 곧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은 양국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하고 나이지리아가 이번에
저희 동계올림픽에 첫 출전을 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은 처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적도 근처 국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동계올림픽 스포츠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요. 아마 그 다른 외국으로 유학을 갔거나 예, 그런 걸 통해서 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예전에 그 자메이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메이카 봅슬레이 네. 선수들이 그 출전했던 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여기 그 여자 선수 3명이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아주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각국 대사들 여섯 대사들이 다 양국 간의 정상 외교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오십사 하고 또 초청을 각자 하셨어요. 그래서 아, 내년에도 해외 순방이 왠지 잦으실 것 같은